안녕하세요. 김친옥TV입니다. 오늘 여행은 송추 계곡을 다녀왔습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시원한 계곡물에 발도 담그고 분위기도 좋은 카페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송추 계곡 양주 해세이 정원 카페 근처에 송추 유원지 계곡물이 흐르는 물놀이 하기에도 좋고 서울 근교 계곡 가볼 만한 곳으로도 괜찮은 것 같으네요. 송추 계곡 송추 유원지 서울 근교 계곡 물놀이를 가볼 만한 곳 사람이 많기는 했지만 살짝 물에 발도 담가보고 걸어보니 시원하고 재미있었네요. 영상으로도 담아 봅니다. 송추 계곡의 모습이에요. 그동안 갔던 계곡들에 비해 사람이 진짜 많았던 송추 계곡. 송추 IC에서 가깝기도 해서 서울 근교 계곡 가볼 만한 곳으로 위치도 괜찮은 듯 하네요. 계곡에서 잠시 발을 담그고 놀다가 해세이 정원 카페 히바로 이동하여 커피 한 잔 마시고 길 하나 건너면 되는 거리라 계곡물을 놀이 하기에도 좋은 것 같으네요. 카페 가기도 괜찮았고 물놀이 하는 곳을 가기도 괜찮네요. 수심이 얕은 곳들도 있었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어른 허리 높이까지 오는 곳도 있어서 수영하며 물놀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네요. 물에 들어가 보니 발목 조금 위까지 올라오는 높이 첨벙첨벙 걷는 것도 재밌고 이날 날이 너무 더웠는데요. 그래도 물에 들어가니까 시원한 기분이 드네요. 아이들과 가족 단위로 많이 놀러 오셨더라고요. 폭염이 이어지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한 번쯤은 물놀이를 떠나게 될 때 양주를 대표하는 송추 계곡에는 좋은 계곡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중에서도 적당한 수심과 넉넉한 민심, 맛과 백숙, 물놀이 하기 좋은 곳으로 인터넷과 다양한 리뷰나 입소문을 통해 핫하게 알려진 곳을 방문했어요. 서울 경기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은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무척 빠르게 현지에 도착할 수 있고 송추 IC 출구로 나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현장을 방문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길찾기 정보를 통해 오셨더라고요. 송추 계곡 국립공원 지역의 경우 자유 개방된 구간에서 물놀이가 가능하지만 그늘이 많지 않아 오랜 시간을 즐기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아침 일찍 방문해서 하루 종일 시간 제한 없이 물장구 치며 놀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비가 그치고 어느 정도 물살이 안정을 찾으니 지난번에 찾았을 때보다 더 좋은 송추 계곡을 보여주고 있네요. 시원하고 물속에 발을 넣으면 얼음장 같은 느낌이 드네요. 더위 속에서 신나는 계곡 물놀이는 또 다른 재미를 주기에 어린 친구들도 좋아하지만 젊은 층에서도 꾸준히 즐기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계곡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돗자리나 매트를 깔고 있었고 캠핑 의자도 많이 보이네요. 의자 하나 사두면 이렇게 계곡 갈 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볍게 영상을 올려봅니다.
오늘도 현장 분위기는 정말 휴가를 나온 느낌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네요. 북적이는 모습도 좋았지만 이렇게 여유로운 계곡도 나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평일에는 다소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기 많은 아래쪽에 위치한 물도 적당하고 수심도 적당하고 아이들이 놀기에 좋아 가족들이 많이 찾는 장소로 알려져 있듯 주말에는 이른 시간부터 현지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네요. 송추마을은 소나무와 가래나무가 많아서 소나무송과 가래추를 써서 송추마을이 되었다고 하네요. 송추마을 안내도가 있네요. 주말에 다녀온 양추 송추 계곡의 모습은 역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곡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네요. 여기 양주 송추 계곡에는 해세이 정원이라는 분위기 좋은 카페도 위치해 있고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이쪽에서 송추 계곡을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여기가 큰 다리 아래쪽이라 그늘이 좋아서 여기에서 양주 송추 계곡을 즐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물 웅덩이가 있는 계곡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물이 꽤 있어 어린아이 경우 튜브를 하나 챙겨 가시면 여기에서 신나게 놀 수 있을 것 같네요. 양주 송추 계곡의 위쪽 모습은 잘 정비된 계곡에 물도 깨끗하게 여름 여행 코스로 가볼 만한 곳인 양주 송추 계곡이네요.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계곡 옆으로 그늘진 길을 볼 수 있는데요. 밤도 소담지게 열려 있네요. 얼마 안 있으면 밤송이가 익어서 떨어질 때가 오겠네요. 다양한 벤치가 설치되어 있어 물놀이하며 이용하기에 좋은 공간들. 그리고 여기 길에 돗자리를 펴고 양주 송추 계곡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그늘이 꽤 있어 이쪽에 자리를 잡는 것도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 양주 송추 계곡이 좋은 점은 계곡 옆으로 다양한 상점들이 위치해 있는 점이네요. 다양한 식당과 상점, 카페가 있어 계곡을 즐기며 이용하기 좋은 송추 계곡이네요. 워낙 해세이 정원은 넓어서 반려견들도 신나게 뛰어놀 수 있고 특히 아이들도 다칠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서 주말 나들이로 방문해서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양주 카페 히바 자연 경관도 너무 멋지고 또 엄청 넓어서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이 없네요.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힐링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해세이 정원 카페 히바 근처에는 송추 계곡도 있어서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 계곡에서 신나게 즐기고 여기서 디저트를 먹던가 아니면 그릴 히바에서 식사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친 일상 속 힐링하러 양주 해세이 정원 카페 히바에 방문해 보시길 바랄게요. 양주 카페 히바이는 허세의 정원 내에 있는 카페로 북한산 국립공원 초입에 있어 아름다운 사계절의 자연을 마음껏 구경할 수 있어 언제나 손님들로 붐비는 곳이에요.
감각적인 건축 디자인과 함께 자연 속에 어우러지도록 설계된 감각적인 건축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국내 최고의 권위와 건축 잡지에도 소개된 유명한 양주 카페이네요. 양주 해세의 정원 내 카페 히바요 말고도 그릴 히바에 네이처 독 등 다른 시설들도 함께 되어 있어 주차 시설이 잘 되어 있음에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참 기다렸다가 안내 따라 주차를 할 수 있어요. 양주 카페 히바는 지하 1층부터 2층 루프탑으로 이뤄져 있어요. 지하 1층에는 갤러리어와 아트샵을 운영하고 있고 1층에는 카운터와 실내에 야외석이 마련되어 있어요. 2층에도 실내석과 함께 루프탑을 운영하고 있는데 2층 전 구간이 조용하게 힐링하기 위해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조용히 대화를 해야 하네요. 그래서 4인 이상 단체 이용 불가에 18세 미만 이용 불가, 애완동물 담배 불가하다고 하네요. 조용히 디저트 먹고 차 마시면서 자연 감상과 함께 힐링하길 원하신다면 2층에 자리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추 계곡을 잘 보셨나요? 오늘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